카카오뱅크를 실제로 구현해보는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 4년차부터 시작합니다. 초등 4년차의 실습 과목 중에서 코딩 카카오뱅크 부분은 4년차에서는 이제 앱 인벤트라고 해서 MIT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실습을 합니다. 근데 앱 인벤트는 초등 3년차부터 우리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 이용되는 카카오 앱을 한번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봅니다. 그게 초등 4년차 과정입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를 보면은 지금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2017년 8월 기준으로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편리하고 기존의 은행과는 좀 상당히 사뭇 다른고 편리한 거죠. 편리한 서비스인데 이걸 요 시스템을 그대로 구현한다는 게 아니라 모바일 부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만 구현해 보는 것이 이번 수업의 주제입니다. 그것이 초등 4년차이고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보고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만 구현하니까 일종의 더미 앱입니다. 기능은 없고 일단 모양만 카카오 앱을 만들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중등 1년차에서 우리가 코딩 달트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플라트라고 하는 또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앵귤러 달트도 공부를 합니다만 달트와 플라트를 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카카오 뱅크를 구현을 해봅니다. 물론 완전하게 구현하지는 못하고 일단 중등 1년차 수준에 맞게끔 한번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또 앵귤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카카오뱅크가 움직이는 것은 일단 모바일 부분도 있지만은 서버 부분이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버죠. 서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바일 단말기는 그냥 사용자에게 어떤 뭔가를 보여주는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는 이 모바일 부분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버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서버 부분을 구성할 때 앵귤러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는 사용자 모바일 단말기 그리고 서버 부분 그리고 기본적인 언어는 달트 언어를 이용합니다. 달트 언어는 구글에서 만든 언어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이전 단계에서 기능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것이 중등 1년차이고 물론 중등 1년차에서 뭐 완전히 다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만든다 그러면 그건 뭐 천재들이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고 모자란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이어서 중등 2년차에서도 마찬가지 진행을 합니다. 다른 과목들을 공부 코딩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 좀 더 개선된 모델을 만들고 이제 중등 3년차에서 만드는 코딩 카카오뱅크를 이제 완성본으로 봅니다. 이 정도 중등 3년차를 마칠 때쯤이면은 기존의 카카오뱅크 이 모바일 부문과 그리고 서버 부문과 모바일과 서버 부문을 완전히 구현한 상태에서 우리가 중등 2년차부터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추가한 그러한 카카오뱅크 모듈을 구성을 해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중등 3년차에서 뭐 완벽한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닐 거고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학습하는 입장에서 카카오뱅크에다가 AI를 결합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인지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중등 3년차까지 해서 카카오뱅크를 4년간 우리가 만들어 봅니다. 초등 4년차부터 중등 1년차, 중등 2년차, 중등 3년차에서 4년이죠. 4년에 걸쳐서 만드는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하나 완성해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특히 이 AI 팩맨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면은 인공지능 분야 또 코딩 분야에서 하나의 고비는 넘겼다. 하나의 어떤 단계는 올라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